안녕하세요.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 안석훈입니다. 2022년 7월 22일 금요일 기준 안석훈의 뉴욕 증시 브리핑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스냅발 빅테크 급락세가 이어진 하루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 주가 더 중요해지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빅테크, 특히 빅세븐 중에 5개 종목이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투자 의견 하향 소식에 반도체 업종 역시 2.5% 넘게 크게 하락했습니다. 아스쿤의 뉴욕 증시 브리핑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30분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3대 지수와 섹터별 등락 확인하고 있고요. 빅세븐 동향과 주요 뉴스 소개하고 있습니다. S&P 500 등락과 함께 상하위 10개 종목 소개하고 있고요. 이슈 종목 그리고 주 ETF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3대 지수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0.43%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1.87% 크게 하락했고요. S&P 500 0.93% 하락했습니다. 중소형지수인 러셀 2000도 1.62% 하락하면서 주요 지수가 모두 4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오늘 변동성 역시 크게 나타났습니다. 다우가 1.54%, 나스닥이 2.77%, S&P 500이 1.87%, 그리고 러셀 2000이 2.61% 크게 나타난 상황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경기지표 부진과 함께 스냅의 실적 부진 영향으로 4일 만에 하락세 기록을 했습니다. 7월 S&P 글로벌이 발표하는 제조 PMI와 서비스업 PMI 예비치가 각각 52.3과 47.5를 기록하면서 전월치를 하회했는데요. 서비스업 PMI 같은 경우에는 50을 하회하면서 긴축세에 들어갔다는 지표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국채금리 유가 하락했고요. 금은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은 22,600달러 선 하회했습니다. 전일 23,000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상승했지만 하락하는 양상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주요 종목들 대부분 하락하면서 다우에서는 11개 종목, 나스닥에서는 24개 종목, S&P 500에서는 187개 종목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2.75%대까지 하락했고요. 유가는 95달러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금은 1725달러 선으로 소폭 상승했고요. 섹터의 경우 살펴보면 3개 섹터가 상승했고요. 8개 섹터 하락했는데 유틸리티 1.37%, 부동산 0.79%, 필수 소비재 0.69% 상승했지만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오늘 가장 크게 하락했습니다. 4.34% 급락했고요. IT 1.38%, 에너지 0.88% 하락하면서 오늘 하락장 이끌었습니다. 다음으로 빅세븐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빅세븐 중에는 테슬라가 유일하게 강보합세로 마감했고요. 나머지 6개 종목은 하락했습니다. 그나마 애플이 0.81%로 하락세가 좀 적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1.69%, 아마존 1.77%, 엔비디아 4.05%, 알파벳 5.63%, 메타 플랫폼스 7.59% 급락하는 양상 나타냈습니다. 이 중에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모건 스탠리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로 하향하면서 반도체 업종이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55% 크게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거든요. 이에 따라서 대부분의 반도체 종목 하락했고요. 테슬라는 6월 중국 전기차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102.5% 급증한 45만 대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상승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런 실적 영향이 아닐까 싶고요. 오늘 주요 뉴스로 소개할 내용은 뭐냐면 스냅이 왜 오늘 그렇게 급락을 했냐. 스냅이 오늘 무려 30%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39%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요. 이유는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실적 부진이었습니다. 실적 부진에 이어서 연간 가이던스를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왜?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럼에 따라서 관련 디지털 광고 업체들이 주가가 급락, 소위 말해서 떡락하는 모양새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빅테크, 특히 메타 플랫폼스, 알파벳, 그리고 아마존까지 포함해서 크게 하락했던 이유는 바로 스냅의 급락세 때문입니다.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어서 S&P 500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래도 필수 소비재, 그리고 유틸리티, 그리고 헬스케어 중에서는 대형 제약주 등이 견조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앞서 살펴봤지만 알파벳,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포함되고요. 아마존.com, 그리고 오늘 이동통신 서비스 업체들의 주가가 크게 하락했는데요.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이 부진한 실적 발표한 영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S&P 500 상하이 종목 살펴보기 전에 안석근의 뉴욕증시 브리핑 화면 중단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내용별로 골라보실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자, S&P 500 중에 상위 10개 종목 하나 살펴보면 병원 서비스 업체입니다. HC 홀딩스 오늘 11.43% 급등했습니다. 장 시작 전에 2022 회계연도 2분기 실적 발표했고요. 매출이 148억 2천만 달러, EPS 4.21달러 기록하면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했고요. EPS는 3.66% 감소했지만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분기 동안 26억 8,200만 달러 상당의 자사주를 매입했고요. 향후에 38억 달러 정도의 자사주 매입이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분기 배당금 0.56달러 확정 지었고요. 더불어서 이날 긍정적인 실적과 가이던스를 제시한 동종업체입니다. 테넷 헬스케어도 6% 넘게 상승했고요. 오일필드 서비스 업체인 슐럼버거와 염료 및 코팅지 업체인 PPG 인더스트리스 4% 내외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모두 실적 호조했다는 영향이고요. 다음으로 담배업체인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 주택건설업체인 디아호튼, 복합유틸리티업체인 CMS에너지, 신용카드업체입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금융서비스 업종 리츠인 디지털 리얼티 트러스트, 고령자 주거 시설 리츠인 웰타워, 그리고 전기 유틸리티 업체인 DTE 에너지가 S&P 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에 하위 10개 종목 현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서비스 업체입니다. SVB 파이낸셜 그룹 오늘 17.15% 급락하는 양상 나타냈습니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52주 신적표 경신을 했습니다. 전일 장마감 후에 2022 2분기 회계연도 실적 발표했고요. 매출 153억 달러, EPS 5.6달러 기록하면서 매출 2.7% 증가했고요. EPS 38.39% 급락하면서 모두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연간 가이던스 역시 하향 조정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 17% 넘게 급락하는 양상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날 개인용 컴퓨터와 관련 제품의 수요 감소 영향으로 부진한 실적과 함께 연간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한 디지털 스토리지 업체, 메모리 반도체 업체죠. Seagate Technology 8% 넘게 하락했고요. 부진한 실적과 가이던스에 IB들의 투자 의견 하향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동통신 서비스 업체입니다. Verizon Communications 6.74%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52주 신저가 다시 한번 경신했고요. 그리고 이날 소셜미디어 업체인 메타 플랫폼스 8% 가까이 하락했고, 인적자원 컨설팅 업체인 로봇 헤프 인터내셔널, 그리고 치아교정장치 업체인 얼라인 테크놀로지, 디지털 스토리지 업체인 웨스턴 디지털, 크루즈 여행 업체인 카니발, 그리고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5% 넘게 하락하면서 S&P 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자, 이슈 종목 그럼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실적과 가이던스 호조 소식에 신용카드 서비스 업체입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1.88% 상승했습니다. 장 시작 전에 2022 회계연도 2분기 실적 발표했고요. 매출 134억 달러, EPS 2.57달러 기록하면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9% 급증했고요. EPS는 8.2% 감소했지만 모두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신용 손실 충당금 4억 1천만 달러 쌓았고요. 그리고 강력한 소비 수요를 근거로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 2%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연간 가이던스를 유지함에 따라서 복합 유틸리티 업체입니다. 넥스텔 에너지 1.75% 상승했고요. 긍정적인 실적과 분기 배당금 18% 인상, 그리고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한 지역은행 업체입니다. 레지원스 파이낸셜 1.37%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하락장을 이끈 소셜미디어 업체 스냅 39.08%
떡락 했습니다. 52주 신적과 경신을 했고요. 전일 장마감 후에 2022 회계연도 2분기 실적 발표했습니다. 매출 11억 1천만 달러, EPS 0.02달러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매출은 13% 증가했고 EPS는 적자 전환하면서 모두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일간 활성 이용자 수는 3억 4,700만 명으로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그 외 지표는 모두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상장 이후에 가장 낮은 매출 성장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광고 플랫폼 수요 둔화와 iOS 업데이트, 또 틱톡 등 쇼핑 플랫폼 시장 확대 등으로 실적이 매우 부진했다고 밝혔고요.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3분기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가장 큰 시장의 충격으로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서 IB들이 투자 의견을 줄줄이 하향 조정했고요. 관련해서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트위터, 반면에 EI는 3% 가까이 하락하다가 반등을 했습니다. 다른 관련 업종들이 급락하면서 오히려 상승을 했는데요. 실적 부진의 원인을 여러 가지 이유로 돌렸고요. 거기다 또 일론 머스크와의 논쟁, 또 법적인 문제 등을 명분으로 해서 주가가 오히려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동종업체인 핀터레스트 13.52% 급락했고요. 자, 온라인 광고, 디지털 광고 관련 업체들 오늘 주가 급락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드테크 업체인 트레이드데스크 7.3% 크게 하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 의견 목표 주가 상향 소식에 오늘 광대역 통신 서비스 업체입니다. Altice USA 3.03% 상승했습니다. 전일 자회사인 케이블 방송 업체 서든링크의 매각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22% 급등한 데 이어서 오늘은 뉴스트리트 리서치가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하고요. 목표 주가를 15달러로 제시하면서 주가 3% 넘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레이몬드 제임스가 투자 의견을 강력 매수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를 110달러로 하향한 부동산 자산 관리 업체입니다. CBR이 1.23% 상승했고요. 오늘 파이퍼 샌들러가 투자 의견 비중 확대, 목표 주가 20달러로 커버리지 개시한 온 오프라인 안경 제작 그리고 유통 업체인 와비파커 3.28%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ETF 소식 전해드리죠.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일본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EWJ가 0.31% 상승했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7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일본 관련 ETF도 상승을 했습니다. 또 주요 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글로벌 인프라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죠. IGF 0.71%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상품 선물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천연가스 선물에 투자하는 ETF UNG 4.74% 상승했고요. 최근 5거래일 동안 16.75%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안석근의 뉴욕증시 브리핑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30분 채널 K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현재 베어마켓에서 일종의 랠리를 보이는 상황인데 실적 시즌인 만큼 기업들의 실적 가이던스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매매는 그 이후에 고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편안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 기준 새벽에 차주 뉴욕증시 주간 브리핑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